안녕하세요, 이뽀까입니다. 오늘은 명탐정 피카츄에 등장하는 실사판 프린을 만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포켓몬스터를 너무 좋아해서 포켓몬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주 상상했어요. 그래서 명탐정 피카츄라는 실사화 영화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보고 와서는 3D펜으로 당장 만들겠다고 결심했는데 결심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제가 체감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10배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어? 뼈대가 언제 다 만들어졌지? 완성된 뼈대 위에 필라멘트를 쌓아줄게요. 동그란지 확인해 볼게요. 슬쩍 발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별의 커비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드디어 커비와 다른 과정이 추가되었어요. 삼각형 귀가 달린 건 다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에도 필라멘트를 채워줄게요. 눈을 만들기 전에 대략적인 얼굴 위치를 잡아줍니다. 아, 손을 까먹었네. 얇은 인두기로 밑그림에 자국을 내줄게요. 눈 안쪽 필라멘트를 살살 긁어서 가운데로 모아준 뒤에 가위로 뜯어줍니다. 만들어둔 공간에 필라멘트를 쌓아 올려 눈알을 만들어줄게요. 충분히 쌓아 올렸으면 인두기로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아직 조금 울퉁불퉁하죠? 120방, 400방 스틱 사포로 눈알만 갈아줄게요. 아크릴 물감으로 눈알 채색을 해줄 차례입니다. 흰자부터 칠해주고 초록색, 남색을 대충 섞어 프린의 홍채를 칠해줄게요. 동공도 그려주고 디테일한 표현도 해줍니다. 귀와 입도 칠해줄게요. 와, 이건 너무 무섭잖아. 짠! 투명 매니큐어로 생기를 불어넣어줄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나요? 프린에게 양모를 입혀줄 차례입니다. 일단 양모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둘게요. 털 방향을 표현해야 하는 귀부터 양모를 붙여줍니다. 양모를 눕혀서 살살 붙여줄게요.
귀에 털을 다 붙였다면 얼굴부터 차근차근 약물을 붙여줄게요. 가위로 깔끔하게 다듬어 줄게요. 푸린의 눈이 신경 쓰이지만 일단 귀 안쪽 털부터 붙여줄게요. 귀털에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펼쳐서 붙여줍니다. 얼른 다듬어줘야겠어요. 실사판 뿌리는 귀 주변에 긴 털이 나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숱을 치며 다듬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앞머리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대충 목공풀을 바르고 약물을 돌돌 말아 붙여주면 끝이에요. 참 쉽죠? 남은 털은 가위로 다듬어줍니다. 이렇게 귀여운 실사판 뿌린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